단지를 누가 이렇게 모셨을까? 대신 할머니가 붕 떠가지고 왔다 갔다 버렸어요. 예? 아, 제가 했다가요. 제가 했었거든요. 그러다가 씨를 모셨다고? 아빠가? 왜? 그냥 얼떨결에 얼떨결에 신을 모시는 거야, 아빠? 뭐 갑자기 제가 좀 이상해져가지고요. 말씀하세요. 그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가 좀 심기가 있었나 봐요. 그래서 이제 뭐그 부당실에 갔었는데 그 여자가 뭐 신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자가 신을 받아야 된다. 예.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여자가 신을 받았는데, 받았어? 예. 맨 처음에 그 여자가 받았죠. 받았다가 그 여자가 그만 두고 그만뒀다고? 그만뒀다고요? 지금 뭐 계속 구슬 두 번을 했는데 계속 뭐 애기 소리만 내고 뭐막 애기 행동만 해가지고 귀신이니까. 그만뒀는데 그 이제 그뭐 신엄마라고 그러잖아요. 그분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자꾸 제가 해야 될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뭐 하게 됐어요. 그래서 하게 됐는데 왜 끝까지 안 모시고? 하게 됐다가 제가 좀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제 교도소를 들어갔거든요. 이제 그 교도소 들어가 있는 사이에 이제 저희 가족들이 이제 없애버렸죠. 가족들이, 본 가족들이 그거를. 예, 저희 누님하고 이제 외사촌 형하고 해서. 갔다 온 사이에 그러면 그거를 없앴다 치자. 예. 그러면 그걸 찾아보려고는 생각은 했어요. 나와가지고 뭐 그런 생각 또안 하고 이제 뭐 교회 다니려고 교회를 좀 다니다가 아빠, 아빠가 지금 내가 처음에 뭐라더니 떨어지에 서 있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잖아. 누가 하나 탁 밀면 아빠는 떨어져야 돼. 근데 죽이지도 않고 죽을 맛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. 어? 죽을 맛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도 지금 시내 앞에서는 아빠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, 응? 네? 정말 진정한 신을 찾으려고 노력도 안 했어요, 아빠는. 처음부터 단지에 귀신만 뜨글뜨글 갖다 얹어놔니까, 다 뒤집어지고 엎어지고, 아빠가 좋은 일이 날 수가 있겠어? 그지? 그렇죠. 그렇게 됐을 거라 생각은 했을 거 아니야. 그러면 바로 잡아가야 되고, 내가 제대로 그러면 그 단지를 모셨을 거 아니야. 그 단지에 대해서 태송을 갖다가 제대로 했어? 그것도 아니고, 집안 불사님이든 대신 할머니든, 이 조상 가중에서 이렇게 빌고 닦은 할머니는 계신단 말이야. 할머니, 할아버지 다 계셔. 근데 그 위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기가 차고, 이 가슴을 부여치고 있어요. 지금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싶고 있죠. 그냥 나가라고 싶어요. 나가라고 싶어요. 죽을 맛이라서 여기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, 그냥 가라고 싶어요. 왜냐면, 아빠는 아빠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건 알겠는데, 아빠도 아빠 나름대로의 고집이 엄청나게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, 저렇게 하면 되겠지. 내 인간 마음으로 자꾸 움직인단 말이야. 근데, 그거를 제대로, 대송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야. 그렇다고 제대로 다시 신을 청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거기 엎드려 살 사람도 아니야.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잘 살아가길 바래. 그 속에서는 아빠, 내가 예전에 그렇게 살았다면 사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, 아마 분명. 지금에 와서 내가 그거를 느껴요. 하나도 못 느낀다는데. 저는 그래서 그 이제 두 번을 들어간 거예요. 나와서 이제 이렇게 좀 생활을 하다가 교회 좀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또 들어갔어요. 또 들어가서 거기서 도대체 뭐 때문에 들어갔는데?
그 이제 제가 그 신을 받기 전에 그 종묘의 기금속 도매상가에서 일을 했어요. 근데 이제 그 한참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사고를 쳐서 지금 그때 도망 다니는 상황이었는데 사람들 속이는 일에 뻔? 자기? 지금 그런. 그럼 그런 거를 아빠 이제는 안 해야지. 사람을 살리라고 했잖아. 아빠한테는 어쨌든 네가 받아야 된대서 네한테 그 일을 줬어. 좀 사람답게 살으라고. 어? 근데 정신 못 차리고 그걸 받고도 또 사고를 쳤다는 거잖아. 그치, 이제 받고 나서 한 1년 정도는 뭐 이렇게 정복을 이렇게 하다가. 하지 마라, 아빠. 그냥 신이, 응? 신이 사기를 칠수 있는 그런 그거가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, 그지? 그치,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못 신, 견딘 거지, 못 견딘 거. 내가 왜 가슴을 쳤는지 알겠네, 아빠. 응? 아빠는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세요. 근데 솔직히 요즘 그냥 죽고 싶어요. 죽으려고 해도 안 죽일 겁니다만. 자꾸 그냥 이 머릿속이나 이삶 속에서 내 자신만 한탄하고 있을 게 아니고, 아빠, 에? 아빠가 잘못을 한 것을 뉘우치세요. 교회만 댕기고 뭐 절에만 가면 뭐합니까? 에? 내 잘못을 하나도 뉘우치는 게 없는데. 그냥 뭐가 안 되면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하잖아, 솔직하게. 내가 내 입에 풀칠하고 있잖아, 아빠. 내 배부르고 등 따시면 이런 걱정하겠다. 먹고 살 만하면 그런 걱정하겠냐고. 그 죽을 생각하겠냐고. 아니잖아. 배가 고프고 등이야. 싫어보니까는 지금 내가 죽고 싶다 생각을 하는 건데, 그거를 원인을 만든 건 아빠야. 왜 남들한테 아빠가 너무 피눈물을 흘리게 했잖아. 그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속죄를 하라고 무릎을 신 앞에 꿇혔는데, 그 꿇힌 거에 꿇혔는데도 불구하고 아빠는 사기를 또 치고 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신에서 보니 디비지고 엎어지고 이걸 지을까 살릴까 하다가도 에? 자손이다 보이 거둬들여가지고 어쨌든 살려놨다 그러잖아. 아빠, 내가 기가 차고 코가 막히고 요가 답답하고 욕밖에 안 나오거든요, 솔직하게. 진짜로 아빠가 진짜 제대로 신을 모시고 여기 앉아보면 내 아빠 같은 사람이 오면 엄청나게 욕하고 보낼게요. 근데 진짜로 있잖아, 아빠가 안된 거는 안된 거고, 지금까지 내가 저지른 게 있기 때문에, 어? 아빠, 그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면 이제는 아빠는 속세를 떠났어. 어디 가서. 중이 되든 법사가 되든 대가 속죄를 하고 사세요. 답은 그거예요. 내 죄를. 아빠 그 깜빡이 들어가면 뭐하노? 그래서 반성 안 했는데 안 거대. 그래도 신이 기회는 한번더 주신다 그런다. 어? 아빠 꼭 우리처럼 들고 뛰는 무당이 아니더라도, 어? 성거리 무당이 아니더라도 아빠가 속죄할 그거를 줄 거니까. 아빠가 할 마음만 있잖아. 아빠 마음속에 정말 내가 잘못했다라고 신령님한테, 예? 어우, 씨. 신령님한테 내가 잘못했습니다. 제가 잘못했습니다.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 진심을 전하세요. 그러면은 눈먼 돈이 생겨서라도 아빠한테 공판을 짓든 태송을 하든 어쨌든 아빠 니한테 뭔 돈이 생기도 생겨가지고 할수 있는 인연줄이 생길 것이고, 예. 아빠가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지 않으면은 절대로 돈 생기면 아빠 먹기 바쁘다. 누워 자기 바쁘고. 내 쓰기 바쁜 거예요. 솔직하게. 돈이 생기면. 안 그렇습니까? 틀린 말은 아닙니까?
군대 볼 생각은 안 하고 솔직히 내 요쪽으로만 바라보지 정말 신에게 잘못했다고 이거 용서 빌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잖아요. 이렇게 뭐 점을 보러 다니면 당연히 이거는 뭐 무료로 해갖고 될뭐뭐뭐 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? 솔직하게 다그 근데 아빠 꼭 굳이 큰 상을 차려놓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소소하게 차려서라도 정성을 보이면서 예 그거를 뭐 내 혼자 가갖고 아빠를 해결해 줄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을 뭐 모셔와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건 부분이에요. 근데 아빠가 정말 진심어리게 그게 전해진다면 뭐 한둘이 가서라도 아빠한테 할수 있는 부분 인연줄이 있다면 그할수 있는 거는 방법은 많아요. 예. 꼭 굳이 대를 잡아가지고 내가 가니 마니 이게 아니라 근데 대를 잡아보나 안 잡아보나 아빠는 그냥 신으로 간다기보다 예? 신을 모시고 간다기보다 아빠는 고마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고 내 반성하면서 살아야 돼요. 도를 닦으면서 살아가야 된다고. 그거 아빠는 절대로 이렇게 무당 될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뒤집어 엎어놓은 거예요. 이상한 귀신, 뭐, 아빠가 내 나름대로 봤을 때, 뭐에 홀려도 홀렸다라고 나와. 예? 그러니까 속에서 천불이 나요, 지금. 그러니까, 제가 뭘 했어? 답을 줬잖아요. 어디로 가라고 하던가요? 저 산철이요?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시면. 답은 어떠요, 아빠? 용서해주세요 하고 속죄, 네. 하면서 사세요. 그러면 그냥 뭐 정신은 좀 맑아지겠어요? 맑아지겠지. 그리고 지금 아빠는 조상만 휘감고 다니는 게 아니고, 귀신이랑 귀신은 다 끌어안고 댕기고 있어요. 그러니까 되는 게 없다고. 제가 어저께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고, 눈앞이 완전히 무슨 벽을 친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되더라고요. 아, 내일 도대체 이 어떤 사람이 오길래 이런가 했더니 지금 아빠가 들어오니까 어저께 느꼈던 그 증상들이 똑같이 지금 내 앞이 안 보여요. 뿌옇게 보인단 말이야. 응? 그만큼 아빠 앞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. 앞뒤 좌우 다. 근데 내가 너무 그러고 살았어, 아빠가. 어? 죄를 너무 많이 지었다고. 그러니까 가세요. 절로. 속죄하고 살아요.